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지금 이제 로드샵에 하나 있는 LCY키키 지금 주변에 이렇게 의류 매장들 신발 가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레스토랑들 있지만 레스토랑들 대부분이 현지인들이 주로 오는 레스토랑입니다. 음식 조금 짭니다. 현지인들은 짜게 먹고 특히 여름은 더 짜게 먹습니다. 무스 다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다 전당포 이런 것들 다 받는다고. 이 일도 역시 전당포들이 아주 많습니다. 짝퉁 매장 다 전당포들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노타리 뷰로 이렇게 있죠. 서류를 만들 때 이곳에서 번역 공정을 해야만 서류 인정을 받습니다. 곳곳에 이 노타리들이 있는데 문제는 영어 통역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 통역이 있는 곳에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안전소. 이 엑스브랜드도 일부 고급 유명 브랜드들 아울렛입니다. 여기에도 제대로 된 브랜드 제품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뭐 보스도 있고 그런데 일부는 짝퉁도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는 이 엑스 브랜드는 아이드롯. 이제 속옷. 조지아 타투 유명합니다. 타투 요새 타투 많이 합니다. 곳곳에 타투 하는 곳도 있습니다. 티빌리시 곳곳에 이와 같이 중고 서적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딘 1층에는 유럽 제품들 그것들 할인 매장이 있고 그리고 맥도날드 요즘 이렇게 새로 지어진 이 주택들이 바로 서양 여기 아파트들 많죠. 여기 이쪽 이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렌트 중인 아파트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리버티 뱅크가 365일 뿐입니다. 24시간. 여기는 법인 회사용은 안 되고 리버티 회사에서 리버티 뱅크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웬디스 그리고 던킨 도넛이 있고 여기 또 여기 약국 GPC 이런 약국들은 또 자기네 카드가 있어요. 거기서 마일리지를 해줍니다. 이 웬디스가 전 세계에서 큰 웬디스 매장이라고 그러네요. 크기가 벌써 2층까지 돼 있고 던킨 도넛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4시간 일주일 365일이라는 드라이브인.
저희 집 학교는 이렇게 다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 여기 학교 61번. 그죠? 이렇게 다 번호로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하이스쿨,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다 공립이고, 공립의 경우는 학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 외국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다닐 수 있지만 나이가 먹은 일반 뭐 3, 4학년 되면 현지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면도로 돌리제라는 거리로 들어왔는데 이 보시면 이 상권 보세요. 이게 지금 건너편이 마트거든요. 마트 요 다 이 상권이 전부 마트와 과일 가게 그리고 약국 포마트 또 약국 과일 가게 체인점 마트 개인 마트 이 골목 안에만 약국과 마트만 한 10개가 넘습니다. 저기도 보시죠? 저기 또 야채 가게 과일 여기가 코로나 이전 저희 제가 사용했던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 이 페인트도 다 제가 칠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다 제가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은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도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서 아주 좋은 사무실.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주택들 이게 1965년서부터 68년까지 건축된 후르시초프식 모듈 이렇게 불리는데 조립식 주택입니다. 조립식 주택.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은 다 제가 추천드렸던 박해 지역에 살았고 이 공산당원들은 대부분이 이런 진짜 주택에 살았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조금 더 고급 간부들은 평형대가 약 한 60평, 50평 이런 데 살았고 그나마도 일반 당원들은 진짜 뭐 10평 미만 집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이쪽 집이 거의 남향바지에 가까운데 남동향 이런 집들이 좋은데 이런 좋은 향의 집들은 대부분 공산당 시절에 이미 지어져서 좋은 자리들이 없어요. 앞으로 뭐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공산당 시절에 지은 5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95번 학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번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번호. 그래서 1번 학교가 루스타밸리에 있고 다 지역에 따라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공산당 시절에 또 아주 거지하기 좋았던 지역이었죠.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대부분이 남양바지 쪽이고
중간중간 안에 보이는 이런 데는 다 단독주택들. 공산당 간부 중에서도 좀 더 급수가 높은 사람들 살았던 지역이죠. 집집마다 보시면 이렇게 관도 제멋대로 되어 있고요. 내부가 돈 있는 사람들도 잘 인테리어 이렇게 밖에서는 보기엔 이래도 안에 들어가면 거의 유럽풍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저도 여기서도 좀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보시면 무타치민다라는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무타치민다 산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부탈로 지역을 주로 촬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르조미 탄산수 나오는 또 방문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데가 여기도 풋살장입니다. 풋살장. 축구 좋아하고 조제산들도 축구 꽤나 좀 합니다. 지금 저 길 건너가 바로 경찰서 보이는 그 지역이 바로 와케입니다. 와케. 저 3m로 다 와케죠. 이제 이렇게 최근에 와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요즘 땅이 틈새만 있으면 아파트 건축을 합니다. 저기 남산타워. 여기 이제 무타치민다. 지금 요 낮은 건물, 요 건물이 분양가 마스크에다 2,000불, 그러니까 한국까지 한 7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한평에 여기가 다 분양됩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영장, 피트니스 이런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생생정보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